이게 비전 공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전 공유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수아에게 준 거 니네 다 목숨 담보하고 걸어봐. 내가 이겨내는지 이뤄내는지 안 이뤄내는지 니네가 지켜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합니다. 그러고 돌았어요. 일주일을 그렇게 동참했습니다. 단 한 명의 불평의 소리가 나지 않았죠. 만약에 떠들고 불평하고 잔소리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졌든지 망했든지 다시 그 비전을 가나안 땅을 절대 차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이라도 불평했던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너희가 그 땅을 소유하고 싶으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목숨 걸고 주의 명령에 순종해라. 안 될 것 같지. 너희 생각은 안 될 것 같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다 죽을 것 같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왔잖아.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비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리고성의 비밀이에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저 성이 무너진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 걸고 하나님 명령에 따랐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을 때 비전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그 땅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받은 그 비전 여러분 모두가 함께 공유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성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여러분 모두가 공유하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서 순종 가운데 그 놀라운 비전 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 비전 다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명령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랍니다. 외치라는 그날이 온다니까요. 근데 외치라는 그날에 전체가 그 일주일 동안에 그 한을 품고 진짜 아이들 목숨 가운데 그죠? 그때 살아나는데 눈물을 안 흘리겠어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외쳤어요. 주님 외쳤다고요.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요? 드디어 있었나요? 외쳤다고요. 내 아이들 목숨 담보로 내 목숨 담보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고 외쳤다고요. 외쳤더니 어떻게 해요? 그 성이 무너지는 걸 본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을 본 거예요. 누가요? 목숨 걸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게 여리고 성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이 비전 반드시 잡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의 비밀은 순종 가운데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에 절대 차질을 빚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 오히려 이성적인 생각이 차질을 빚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어떠한 견고한 성이라도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나와서 돌고 외칠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누가 여호수아가 될 거냐는 거죠. 제가 먼저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다 여러분이 여호수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모두가 따라올 때에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경험하는 놀라운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